지난 21대 총선 끝난 후에 그 뒤에 뭐 수박 골라내기 이런 거 했는데 22대에는 그런 일을 없었으면 좋겠고, 지난 2월 달에 뭐 정청래, 뭐 문재인 등이 이재명을 쳐내려고 한다는 방송 한 사람, 한두 달 뿐이 안 됐잖아. 근데 정청래가 이재명을 쳐내려고 했다는 아니, 방송을 했는데도 지금 그 사람이 방송을 계속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.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의심 한번 해봐야 됩니다. 유튜브 중에도 진짜 뿌락치가 있을 수 있어요. 저는 특정 유튜브로 언급은 안 할게요. 왜냐하면 그건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확인되지 않았으니까. 근데 옛날에도 보면 꼭 이런 운동이나 대선 앞두고 우리 편인 것처럼 한데 보면 주장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말대로 하면 대선 지거나 총선 지는 거예요. 아니 정청래까지 뿌락치로 몰면 어떻게 됩니까? 아, 지금부터 정청래가 수박이고 내각자로 하는 건 노뽕기 얘기 들은 사람 이외에는 그런 얘기 안 해요. 지난번에 아마 그 내각 뭐죠? 와. 병립형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네. 그렇게까지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내각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각제 안 됩니다. 아니 그럼 조국하고 정청래 무슨 내각제? 대한민국은 혁명해야 될 시기인데 내각제가 언감생신 내각제 얘기 좀 하지 마세요. 그리고, 나 때문에도 안 돼요, 내각제는. 그리고 내각제를 하려 지금 대한민국이 나라가. 망해가는 나라인데 무슨 개뿔 내각제입니까? 내가 그러니까, 열 안 내려고 아니, 그랬는데. 무슨 근거로 조국과 정청래가 내각제라는 겁니까?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예요. 조국혁신당 뒤에 누굽니까? 그. 뭐 홍석현이, 네, 홍석현이 있다. 홍석현이 내가 내일 만나러 가보려고 그래. 진짜인지 아닌지 좀 한번 만나보고 그런 싶어. 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 근데 내각제를 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짝짝꿍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각제 싫어요. 여기서 내각제 되지도 않아요. 물론 내각제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겠지. 이런 지금 현재 다음 선거 또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윤석열 정권 탄핵시키고 김건희 지금 구속시켜야 될지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각제 반대하려면 대통령실 앞에 오늘부터 지금 허가가 났어요. 그분도 거기 나와서 하세요. 윤석열도 물러나라 위치고 김건희도 구속하라고 내각제 반대 집회 좀 하지. 이 눈꼬리만 저기 손톱만한 이 카메라 앞에서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나 해야 되고.